끼움질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 알 고주 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두 분 근데 약간 여름 같아요 오늘은. 오늘 덥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여름 같고. 네. 이 교수님 어떻게 언더아머를 광고하고 엄청 좋아요. 계신 거예요? 언더아머 주주신가요? 주주는 아닌데. 네. 언더아머 좋아하죠. 아, 언더아머를 그냥 좋아하시지만. 네. 우리가 사실 언더아머 얘기할 때마다 그다지 좋지 않았잖아요.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장 본부장님 헤어컷 하셨네요. 어제 됐었는데. 네. 오늘. 아, 정말요? 오늘. 아, 정말요? 아, 제가 어제 들을 줄 알았더니. 네. 오늘 하루 어제는 이렇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어제 제가 그 주위를. 네. 돌아볼. 네. 그런 여력이 없어가지고. 네. 예, 그랬습니다. 또 소심하게. 네.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 한번 제가 변화가 있을 때 두 분이 얼마나 잘 캐치하시는. 오늘 저의 변화 뭐. 네. 있을까? 저 뭐가 변했을까요? 여자들이 팔찌? 여자들 이런 질문할 때 되게 남자들 팔찌 한다고. 팔찌가 오늘 안 하신 거예요? 팔찌 했습니다. 예. 팔찌 했습니다. 오른쪽에 다 주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괜히 한번 민망해서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오늘의 키워드부터 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키워드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어떻게 저 밑에 읽으라고 지금 가로에서 영어를 넣어준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The most expensive stock on earth.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갑자기 맨투맨 또 생각나나요? 더 모스트. 예. 더 들어가면은. 네. 최상위급. 네. 맞나요? 네. 어쨌든 최상급. 네, 쓸데없는 또 문법. 네. 이야기 했습니다. 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그러니까 그 비싸다라는 그 기준이 가격이 높은 건지. 네. 아니면 그 기업 가치 대비해서 높은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네. 건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채팅창 통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기준이 뭐예요? 오늘.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평가, 저평가를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런 질문 던지면. 꼭 나오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싼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존? 아, 그거 이제 아마존이 그래봤자 얼마입니까? 3천 달러. 겨우 3천이죠 뭐. 겨우 3천 달러죠. 네. 실제 벅셔 SA 에이주를. 흔히 얘기하거든요. 아. 그게 지금 현재 한 27만 달러, 약 한 3억 정도 한 뒤에. 네. 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걸.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가 벗어났지만 어쨌거나 가장 한 주당 비싼 주식은 바로 이 주식이다. 저게. 네. 얼마인 거예요? 한화로? 3억 정도 하죠. 한 주에. 네. 아니 저거 사라는 거예요? 뭐. 사죠. 하루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뭐 위아래로 충당하는 정도라고. 이거 뭐. 예. 그냥 뭐 밥값 한 번만 아끼면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저게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고기 한 번만 안 먹으면. 네.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실제 개인들이. 네. 살 수 없는 정도의. 그쵸? 비싼 주식이고요. 예. 본부장님 살 수 있잖아요. 저 정도 플렉스 가능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예. 집을 팔아서. 그냥 아니면 안 됐으면 모의투자 정도로. 예. 만족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A주보다는 B주로. 네. 1,500분의 1로 쪼갠 그 주식을. 많이 매매하고 이거는. 네. 사실 많이 매매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량도.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볼게요. 네.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네. 지금 보니까 쇼피파이. 네. 얘기라는데 그게 비싼가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EPS가. 이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익이 다음, 없다고요? 예, 이번에 나오면 적자죠. 적자. 예, 이제. 왜? 없어요. 왜긴요? 아직 돈을 아직 덜. 네. 벌었죠. 아직 적자죠. 버는 돈을 벌어봤자 그냥 회사의 비용을 충당하면. 남는 게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제 돈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아가던데 돈을. 그렇죠. 쓰고 있다니. 그렇죠. 근데 지금. 예. 현재 PER이 몇인 거? 1,500. 현재는 제로고. 예. 0이 나오고. 예. 이제. 네. 포워드 PER은 앞으로는 향후에 지금... 65센트 주당 65센트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이게 보통 PER 계산하는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가를 나누는 거죠. 0.65로 나누게 되면. 1,515배 정도가 나오는. PER이. 정도입니다. 이익이 없더라. 그러니까 벌긴. 버는데 아직까지 이제 적자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놀라실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불과 한 1년 전에요. 지금보다 10개월 전에. 저런 내년차가 있었죠. 적자였던 테슬라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뭐 또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 2천억 달러 넘어섰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테슬라와 쇼피파이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요 쇼피파이는 아무래도 상거래 그런 업체라서. 네. 그냥 수익이 바로바로 탁탁탁탁 찍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테슬라는 연구개발 기간이 굉장히 길게 필요하고 기술력이 필요해서. 네. 저는 쇼피파이는 바로바로 플랫폼으로 돈을 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현재 PER이. 네. 한 12배 나오거든요. 네, 네. 미국 평균 PER이 20배 정도, 21배 나오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1,515배면 뭐 엄청나게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예, 네. 사실 그 주가가 아니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건데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첫 번째가 쇼피파이로 뽑혔다는 거. 제가 얘기가 아니고 미국에서 뽑힌 걸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약간 반응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쇼피파이와 필립 모리스와 시티그룹과 보잉. 그러니까 사실 쇼피파이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이런 느낌이라면 보잉이나 뭐 시티그룹, 뭐 필립 모리스 이런 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긴 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비교해 보니까 시총이 가장 높아요. 예. 지금 필립 모리스보다 높고요, 시티보다 높고 보잉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성장성에 많은 분들이 좀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짜 최근에 저희가 뭐 성장주, 가치주 어느 쪽에 투자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지금의 대세는 정말 쑥쑥 잘 자라는 성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좀 애매한 게요. 이제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를 좋아하고 당연히 젊으신 분 성장주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 주식시장의 한 100년의 역사를 보면 단연코 가치주가 더 수익이 더 낮거든요. 맞아요. 꾸준히 투자를 하죠. 근데 문제는 최근 10년, 특히 리만 사태 이후에 많이 바뀌었는데 10년을, 최근의 10년을 보면 압도적으로 성장주가 이겼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제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소위 그 더불어 가치가 아니라 진짜 밸류를 얘기하는 가치 투자자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힘들고 미국에서도 영 재미를 못 봤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아이러니입니다. 주시장에서. 이게 성장주의 상승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 어느 진짜 그 답이 없는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같은 것이 한번 캐시플로우가 좋아지고 현금이 불과 1년 전에 이거 망한다는 얘기 했던 거거든요. 모건스텔 망할 수도 있다 얘기했던 건데 지금 그 당시에 자산이 그 보유현금이 10억 달러였는데요. 지금 한 8배 정도 나서 지금 80억 달러 정도 보유현금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정말 한순간에 그냥 캐시가 쌓이거든요.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그래갖고 파저티브 프리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순 현금, 잉여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쇼피파이를 비판할 수 없는 게 실제로 보면 넷플릭스 있죠. 넷플릭스도 그게 파저티브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계속하고서 계속 채권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넷플릭스도 지금 시가총 타인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쇼피파이 저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캐나다에서 시가총 1위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기업이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쇼피파이를 봤는데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밸류가 높게 평가를 되고 있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를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줌비디오. 줌비디오도 최근에 이제 핫해져서 이렇게 좀 갑자기 올라간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줌비디오는 어떻게 봐야 되죠? 줌비디오는 제가 실제 쓰고 있으니까 네. 줌비디오 역시 현재 PER은 1441배. 네. 굉장히 높은. 네. 네. 그렇지만 약간 아까 말씀한 결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포워드 PER은 165를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쇼피파이 아직 이익이 없지만 준비디오처럼 이익이 증가하면 금방 내려올 것이다. PER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사실 준비디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맞아요. 쪽에서 신고를 늘어나면서 급부상한 그런 기업들을 맞아요. 위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저희가 이번에는 또 다른 기업들과 쭉 비교해봤는데 델타항공 시총이 181억 달러.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화상회의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은 월가에서 준비리하고 항공업계에 있는 모든 항공사를 비교하는데요. 제가 루프트한자까지 더해봤는데 도저히 안 나오더라고요. 792억 달러가. 하다가 말았습니다. 뭐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점점 해봤자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항공사의 시총을 다 더해도 안 된다. 대한항공 더해도 안 됩니까? 대한항공 잽도 안 되죠. 잽도 안 돼요. 저도 그 단어 쓰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의아한 거는 아니, 준비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정답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급부상했다고 보시면 좋겠죠. 저희 그러면은 또 늘 이 화면 보잖아요. 영문에 0606. 그 실질적으로 이 매출과 주가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간 모습을 주가에서도 매출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0606 화면 여러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처음에 쇼피파이부터 좀 보여주세요. 쇼피파이부터 보자면 지금 보니까 역시나 동행하네요. 역시나 동행하고 그런 모습이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을 하면 안 나옵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매출을 보시면요 거의 흡사하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상승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나 저런 것도 예. 재미나는 거가 매출도 매출은 사실 저게 정확히 떨어지거든요. 뭐냐면 네, 여돈 앵커님이 저걸 매달 돈을 내듯이 제일 낮은 레벨, 높은 레벨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 몇 명 곱하기 몇 명 값이 딱 떨어지거든요. 네, 네, 네. 그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고객 수를 얘기하는데요. 고객 수가 작년 말에요. 100만 명이었는데요. 그 전해가 85만 명이었고 1년 동안 15만 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지금 올해요. 지금 150만 명이 이번에 2분기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50만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돈이 훅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정확히 값이 떨어지는 그런 게 여기다 되겠죠. 쇼피파이가 뭐 사실 뭐 아마존만큼의 큰 플랫폼은 아니지만 개인 채널을 온라인으로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더 사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두 번째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 어쩔 수 없는 비대면 그리고 재택근무 때문에 활성화 됐지만 사실 앞으로는 네. 코로나19가 종식이 돼도 이러한 문화는 계속해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보다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나 0606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아, 똑같이 가네요. 그동안에 그동안 몇 년 동안 굉장히 네. 힘들었다가 지금 네. 이거 월봉이죠? 예, 네, 월봉으로 보는 건데 최근 들어서 완전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준비디오를 저도 한번 같이 썼는데 제가 그걸 쓰고 나서 스카이프가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뛰어난 제가 포샷이 효과는 굉장히 좋던데요. 아, 그건 좀 이상했고요. 네. 작년에 제가 그 캐나다에 있었을 네. 때요. 네. 제가 우연히 캐나다 할머니를 만나서 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 하냐 해서 방송한다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PC 한다니까 딱 그분이 했던 얘기가 줌 비디오? 줌 쓰냐고 그 할머니가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 늘 말씀드린 구글링 한다 그런 동사와 명사 때문에 게임이 끝난 거라고 말씀. 구글링은 뭔가 검색하는 거고 네, 화상 채팅은 줌 하냐. 지금은 줌잉이라는 거 화상이 한다는 말이 줌잉이 동사가 됐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말을 보면 집에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옷걸이 있죠. 옷걸이를 쓰는 칠레 자전거 있잖아요. 네네네. 자전거. 그게 보면 요즘 자전거 한다는 거가 러닝 펠라티나 말씀입니다. 펠라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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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러분 보여드렸죠. 펠라티나. 브랜드 이름인 거예요? 네, 펠라티나 주식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인터랙션 하면서 네, 네, 인터넷을 네, 보는 네, 거. 네. 네. 그 러닝 펠라트는 말이 그냥 일반 말에 된 거예요. 집에서 운동하는 거를 펠라트 한단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늘 말씀을 게임은 끝난 게임입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이 끝난 시장을 지배한 거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 줌을 사용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지금 번지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아예 뭐 동사화로 만들어졌다라고 네. 하면 정말 대표 기업이라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제목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사실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나중에 뭐 몇 개월, 몇 년 지나면은 굉장히 달라지는 문장으로 이 기업들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기업 뭔지 아세요? 그 말씀하신 거에 답이 될 수 있는데 진짜 무서운 기업은 저 PR로 계산하면 10년 전에도 100배였고 5년 전에도 100배였고 지금도 100배인 기업이 있고 제가 봤을 때 10년 후에도 100배일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기업이죠? 그게 바로 아마존이죠. 그게 바로 아마존의 힘이거든요.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를 계속하면서 지금 이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하니까 이익은 줄잖아요. 네. 단기 순이익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PR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서운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고평가다, 주식 팔아야 된다 이건 논리는 철저하게 미국 주식에서는 안 맞는 논리다. 그렇게 답변이 무조건 F 나옵니다. 그걸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은 그냥 아마존인 거예요?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종목이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오늘 이거의 주제 정답은 아마존의 정답이죠. 제가 봤을 땐 진짜 5년 후에도 100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 뒤에도 아마존은 그러면 주식의 가격에 큰 변동 없이 그때도 이제 비싸서 한 주당 살 수 없어서 예, 예. 그런 주식이 계속 되겠네요. 2년 전에 1000불 넘었다니까요, 처음에. 2년 전에. 1000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아마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좋으시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주식, 지금은 뭐 밸류가 엄청나게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정말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기업들 위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얼 고젤 이 시간 US스택의 장원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